대한민국은 그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국민들이 직접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첫 시작은 1948년 5월 10일 치러진 만 21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참여한 재헌 국회의원 선거였습니다. 문맹률이 너무 높아 비록 작대기의 개수로 투표를 해야 했지만 투표율은 무려 100%에 가까운 95.5%를 기록했습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주권의식은 이렇듯 투표로 국가의 운명을 결정했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이 돼주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4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선거 연령은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확대 조정됐고 이에 고등학생 일부도 유권자로서 한 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저에게 유권자란 어쨌든 국민으로서의 첫 시작이자 기회인 것 같아요. 이제야 뭔가 진정한 국민이 된 느낌? First time? 첫? 인생의 첫?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고3 유권자의 한 표. 그리고 조금 더 단단해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우뚝 설 대한민국. 그 미래를 생각해봅니다.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대한민국의 만 18세 청소년들이 투표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 곳곳에서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왔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18년 살아보면서 이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장 가질 수 있는 큰 권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 이런 기분도 들고 되게 설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투표를 해봤는데 그거랑 조금 다른 좀 무게감이 있는 큰 투표다 보니까 조금 마음도 진중해지고 긴장도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직 그렇게 많이 실감 안 나는데 그래도 처음인지라 설레기도 하고 한편으론 조금 떨리기도 한 투표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런데요, 현행법상 만 18세의 청소년들은 참정권 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만 18세부터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오직 대한민국만이 유일한 만 19세 선거권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232개국 중 207개국 또한 만 18세 기준 투표권이 주어지고 있었고요. 심지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은 만 16세에도 선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논란은 계속됐지만 결국 21대 총선부터 만 18세의 고3 학생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만 18세 유권자는 총 유권자 중 1.2%인 54만 명이 해당됐고요. 그중 고3 유권자는 26.4%, 14만 명이었습니다. 아니, 저희 집이요. 엄마랑 아빠가 완전 보수랑 진보로 갈려서요. 저녁만 먹을 때면 계속 TV 보면서 뉴스 보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집에 날라오는 선거 홍보물도 보고요. 엄마랑 아빠 얘기도 주워듣고 그리고 제가 또 인터넷으로 뉴스도 보면서 확인해 본 것 같아요. 저희가 제주도에 살다 보니까 환경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은데 환경 관련 정책들이 조금 눈에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냥 길을 지나다 보니까 현수막도 되게 많이 달려있더라고요. 전에는 그 현수막이 그렇게 자세히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 유권자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 현수막도 보고 조금 더 알고 싶은 부분은 검색해서 좀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교육 관련된 정책도 좋지만 일단 학생이기 전에 그냥 사람으로 생각하면 실생활에 좀 유용한 정책들 그런 게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정책 같은 경우에는 그 집으로 날라오는 선거 홍보물을 보면서 약간 그것들을 부모님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 하나하나 살펴봤던 것 같아요. 비교를 하면서. 잠깐 살펴보자면 그동안 주먹구구식이었던 어린이 청소년 대상 정책에 힘이 좀 실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총선 4개월을 앞두고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생각보다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2015년 공직선거법 개정 후 가이드라인 제작과 교육에 1년이라는 시간을 기여한 반면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해 계획한 교육마저 시행 불가능했습니다.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으로도 받아보고 또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되게 그런 영상들 많이 떠 있더라고요. 특히나 이번에 선거권 연령이 낮아져서 그런 게 좀 더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우리 영상도 막 보고 있어요. 네, 어제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선거 관련된 영상도 시청하고 선생님한테 얘기도 들으면서 교육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 사실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수업 자체도 사이버 수강을 하고 있어서 약간 생생한 교육은 받지 못했는데 그래도 온라인으로 선생님을 통해서 선거 교육을 한번 받아본 것 같습니다. 준비 과정 없는 선거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사회의 유권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민주시민 교육과 훈련이 탄탄하게 자리 잡았을 때의 유권자가 진정한 국가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이제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18세 선거권 하향으로 인해서 당초 우리 교육청에서는 선관위와 협업해서 찾아가는 선거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전면 이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학생들이 손쉽게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홈페이지 배너 설치 및 각 학교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서 학생들이 선거교육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실시하였고 각 학교에서는 담임 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단톡방이나 이제 온라인 소통방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수시로 선거 교육을 이제 독려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그리고 피드백도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해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대체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은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선거 교실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방문이 불가능해졌고요. 그래서 찾아가는 방문 교육 대신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 선거 교육 동영상과 교육 교재를 보급하였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 전에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이러한 교육은 연중으로 실시되는 만큼 하반기에는 더 많은 새내기 유권자들이 찾아가는 선거 교실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전 세계의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여러 다른 나라의 선거 일정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꿋꿋하게 전국 단위의 선거를 무사히 치렀고요. 이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사실 그 만 18세 청소년이 그 이제 선거권을 갖는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약간 너무 막연하고 이게 아직 실감도 안 나고 그런 생각에 그쳤는데 막상 이렇게 투표장에 와서 직접 투표를 해보니까 어쨌든 이제는 청소년도 공식적인 유권자 중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사회적인 뭐 책임이나 관심을 가지고 투표를 통해서 제 정치적인 의견을 이렇게 전달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저는 굉장히 신중하고 조금은 무게감이 있었던 첫 투표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써봐서 신기하기도 했고 대한민국에 진짜 국민이 된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 옛날부터 엄마가 투표하러 가면 같이 쫄래쫄래 따라가서 엄마 기표소에 들어가면 저도 멀리서 그걸 지켜보면서 나도 꼭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면 거기 들어가서 꼭 투표를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 직접 투표를 해보니까 진짜 아직 어른은 아니지만 속으로는 마음속으로는 진정한 어른이 된 것 같고 어제보다 오늘 좀 더 성숙해진 기분이 들어서 기분이 좋아요. 공약을 봤을 때 좀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런 걸 내세운 사람들을 뽑았던 것 같습니다. 후보자들이 소속된 정당이 있잖아요. 그 자기가 소속된 정당이 추구하는 그런 어떤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소신껏 발언하고 소신껏 공약을 내놓는 사람을 기준으로 세웠던 것 같아요. 선택 기준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제가 청소년이다 보니까 이제 학생의 시각으로 공약들을 봤을 때에는 예를 들면 청소년의 교육 정책이라든지 뭐 제주도 시설에 관한 정책이 눈길에 끌었고 그리고 제가 지지하는 후보자 역시 그에 대한 공약을 해주셔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속성으로 선거에서의 불법과 합법, 투표 방법은 알려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 의견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 역량은 단기간에 길러낼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민주시민 교육이 입시 교과 위주로 지식 전달이었다면 최근에는 교육계의 이제 화두가 교육 자치, 학교 자치, 학교 민주주의 문화 조성 이것이기 때문에 저희 도교육청에서도 학교 민주시민 교육 지능 조례에 근거해서 학교의 이제 학생 자치 활동 활성화를 위한 또 지원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학교의 문제를 학생, 교사 그리고 학부모 3주체가 같이 참여하는 공론화를 통한 문제 해결 위주의 학교 민주주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에서의 정치 담론이나 정치화 교육 자체는 은연중에 금지되어 왔습니다. 고등학교 교실이 정치판이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그로 인해 선거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었던 대한민국의 고3 유권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선거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수업으로 투표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부족했지 않았나 싶어서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아쉬운 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총선거라는 게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날이잖아요. 근데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쩌면 선거에 대한 관심이 그 다른 쪽으로 치우쳐지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동시에 선거날도 갑자기 찾아온 느낌이 들어서 그 점이 조금 아쉬웠어요. 반면 해외에서는 어렸을 적부터 시민교육 교과 운영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합니다. 유럽연합 22개국 중 20개 국가는 이미 시민교육을 과목으로 제도화하고 있고요. 민주시민교육 담당교사가 주당 1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교육을 진행할 때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 또한 발표된 바 있습니다. Yeah, we're tired of seeing the adults ruining our world. So much stuff going on. And in Finland, we have this thing that teenagers have a lot of impact. And if we say something, they're going to listen to us a lot more than, example, old people. Because it's like our future and we're building our own future in Finland. Could you fix our future for us? Yeah. I mean, we are fighting like for our future. Yeah, exactly. So like... We are fighting for like, equality and everything. I know they usually do like... count on like teenagers' yeah. voices and everything. Yeah, like the Northern Parliament, the youth parliament. I was there like last year, and it was like an event where young Finnish people were able to ask the parliament that was back then like in standing a bunch of questions, and they gave answers, the ministers, I mean. So that was interesting. 이제야 첫 발을 뗀 고3 유권자, 그리고 넓게는 미래의 유권자들을 위해 앞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시민 교육이 나아갈 방향은 어디일까요?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학교에도 이제 선거권을 가진 학생들이 이제 생긴 만큼 선관위와 협업해서 선거 교육을 통해서 주권자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제 사회 전반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의 견해와 입장으로 실천하는 토론 중심의 교육을 또 해야 될 것이고요. 교사와 학생이 서로 존중하고 성찰하는 속에서 공공의 가치를 이제 지향해 나가는 실천 중심의 학교 민주 시민 교육이 앞으로 민주 시민 교육이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거라는 것은 유권자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동시에 사회 구성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 18세가 되는 새내기 유권자와 앞으로 유권자가 될 미래 유권자들에 대한 교육이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일깨워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교육계와 선거관리위원회가 힘을 모아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학교 수업에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선거가 있을 때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매년 지속적으로 그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될 것입니다. 저에게 유권자란 약간 사회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청소년 선거권에 대해서 비성숙하다는 이유로 그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도 여러 계시는데 사실 일단 비성숙의 개념 자체도 상대적이라고 생각도 했고 오히려 학생일 때 투표를 해본다면 앞으로에 있을 정치적인 일에 대해서 더 많은 경험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회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들으면 좀 웃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표를 한 날 한 표를 행사하면서 우리 생활이 바뀌고 나아가서 지역 사회가 바뀌고 나중에는 이 나라가 바뀌다 보면은 결국엔 주변 나라들도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 나라들도 바뀌다 보면 나아가서는 전 세계가 바뀔 수 있는 힘이 내 작은 표 하나로 시작되지 않을까 싶어서 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판을 뒤집을 수도 있는 한 표를 가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는 권리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한 장의 표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선거권을 행사하는 그날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유권자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주인으로서 행사하는 단 한 장의 투표권은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입니다.